보좌관들 시켜서 저놈들 쫓아버리겠습니다. 기자들 있어. 그냥 놔둬. 이 선거 방해입니다. 돌아가 주시죠. 선거 방해라니 사람아. 여기 있는 사람들 죄다 방산비리 피해자들이라 항의하러 온 건데. 변호부님, 서울시장도 좋지만 그 전에 방산비리 의혹부터 해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매.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확정받은 일입니다. 청문회에서 공개된 동영상이 있던데 어떻게 증거 불충분이 된 거죠?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. 그 동영상 불법 도청이라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를 받게 되신 거고요. 제 말 들렸습니까? 강기탄이 준비를 참 많이 했구만. 여러분! 법만 피해간다고!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?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어! 살려내! 내 아들 살려내! 살려내! 오늘 유생이 잡으셔야겠습니다.